안녕하세요. 짓띠 부인입니다. 지금 벌써 매화꽃이 몽오리가 져서 곧 터질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또그 벚꽃도 예년보다 아마 한 6일 정도 빨라진다고 해요.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필것 같고요. 벚꽃은 피고 일주일 후가 굉장히 절정을 이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벚꽃, 매화꽃 많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베란다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지금 이맘때 다육맘들이 해야 할 일이 꼭 있어요. 우리가 그 겨울이라 물을 좀 주기는 주되 그 따뜻한 날 골라서 이번 한 겨울을 한 3달 이 정도, 세네 달 정도 거치면서 물을 정말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는 걸로 했었죠. 이제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물을 줄 때는 항상 그 이렇게 만져봐서 입장들이 노글노글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면은 계절 상관없이 줘야 돼요. 좀 이제 그 겨울이라고 해도 조금 포근한 날 골라서 했다가 추운 겨울에는 조금 안에서 하루 정도, 이틀 정도 이제 좀 해놨다가 물이 완전히 좀 빠지는 것 같으면 이제 베란다 같은 데다 내놓으시면 얼지도 않고 물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제가 몇번 영상에도 담았는데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지내왔죠, 겨울을. 근데 지금 이제 2월 달 막바지를 가고 있고 이제 3월 달이잖아요. 그러면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우리가 그동안은 못한 다육이들을 전부 다그 물가로 가서 물 있는 근처로 가서 샤워기로 그냥 비 오듯이 쫙 뿌려줘야 돼요. 그 뿌려주는 거는 1년에 장마 때 빼고 겨울 때 빼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 그래서 여름까지 한두번 정도 하고요. 가을에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때 한번 해주고, 그렇게만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입장이, 노글노글해지면은 이제 저면 간수를 한다든지, 그 아이의 하나하나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. 이 아이가 너무 많이, 말랑거린다, 입장이.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말랑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아이들은 저면 간수로 이제 줘서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 할 일이 이제 물을 샤워기로 한번 씻듯이 우리가 겨울에도 먼지가 앉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샤워기로 이렇게 비 오듯이 뿌려주면은 벌레 그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지금 한 3년 동안 벌레 없이 키울 수 있어요. 대부분 보면은 살충해서 미리 약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저는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그런 약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해요. 그래도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. 물도 이제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물을 주고 문을 조금 한 30분씩 열어놨다가 또 닫고 또한 4시간 정도 있다가 한번 또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요령이 이제 생겨요. 그렇게 하다 보면.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은 곰팡이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곰팡이가 만약에 혹여나 생기면 제가 영상에 올렸듯이 그런 처방을 하시면은 금방 또 살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몇년 동안 살균 살충제를 미리 분사한 경우는 없어요.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. 많이 힘들어하는 게 저희도 눈으로 봐서 알겠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되살아나고 그러니까 살균 살충을 미리 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. 안 좋은 약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부대끼듯이 이런 아이들도
부대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잘 미리 그 물을 좀 샤워기를 분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면은 벌레 생길 일이 없어요. 그래서 물을 이제 빼고 이렇게 입장을 만져봐서 노골노골하면 그때 물을 주면은 물을 많이 줘서 녹아내리는 것도 없고 물을 안 줘서 녹아내리는 것도 없어서 초보자들이 그것만 유의하면은 이 다육이 키우는 거가 오히려 제가 키워보니까 간접식물보다 더 쉬운 게 다육이에요. 저도 이제 그걸 몇년이 다육이를 처음 시작한 거는 한 6년 때 하나 두 개씩 키우다가 정말 실패를 많이 하니까 속상해서 그냥 안 키우다가 제가 반려견이 있었는데 그 반려견이 하늘나라에 가는 바람에 마음을 어디다 저기할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건너면서 이렇게 키워오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약이라는 걸 제가 예전에는 벌레가 생기면 쉽게 약을 사서 뿌릴까 하다가 그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도 그 약물이 아무래도 죽고 나면 그 잔여가 남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친환경으로 키운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고 이런 까라솔은 굉장히 이게 원래 동영 다육이거든요. 그 겨울이 되면 더잘클수 있다는 동영 다육인데 정말 그런 것까지 알고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제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잘 크고 이 아이는 제가 세 번째 굉장히 입이 컸을 때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렇게 작게 제가 만들었어요. 너무 이쁘죠? 원래 이 까라솔이 굉장히 입이 크게 이렇게 풀분에 담아서 하원에서 팔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입을 작게 만드는 또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고 이 아이도 제가 그전에는 까라솔을 집에 좀몇번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는 벌레에 아주 이렇게 입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벌레가 잘 껴요. 그래서 이 아이한테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관찰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키운 아이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키워서 우리 몸에도 좋고 요즘 오늘 내일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식물로서 조금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약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약을 안 하는 그 방법도 있으니까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제가 이제 이렇게 키워보니까 잘 키울 수 있다는 거를 확신이 들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올려봅니다. 그 지금 그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면 올해도 잘 다육이들과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